우리 2층에 또 새로운 전시관을 한번 가볼 건데 네. 2층으로 또 올라가는 계단에도 선생님이 보물을 하나 숨겨놨어요. 진짜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층으로 가는 계단에도 보물이 있어요. 이렇게 써있지? 네. 이거는 너희들이 자세히 읽어보고 이 힌트를 보고 이 보물을 찾아서 2층으로 올라오면 돼요. 네. 알겠죠? 네. 네. 어. 아래 좌경에 계산식이 거꾸로 비춰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무슨 뜻이지? 한번 가보자. 그래. 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거 없다. 왼쪽. 가장 가운데. 저기네. 군비나무. 군비나무. 오, 여기 비읍으로 표시돼 있네. 이쪽에 있는 판재들은 우리나라 나무의 수종으로 만든 판재고요. 오른쪽에 있는 판재들은 외국에서 나온 수종의 나무들로 만든 판재예요. 얘들아, 이번에는 선생님의 퀴즈. 자, 얘는요. 쌍시옥과 이응으로 초성이 되어 있어요. 식물은 여기에서 싹이 나와서 잎과 줄기가 나온 겁니다. 씨앗이었어요. 여기 우와. 우리나라에 있는 씨앗들을 전시해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숲에서 나오는 볼 수 있는 씨앗들인데요. 우리 씨앗들을 자세히 관찰해보고요. 먹어본 씨앗 만져보게 그러면 왼손으로 하나, 오른손으로 하나 터치하기. 어떤 씨앗들이 있나, 내가 먹어본 씨앗도 있나. 우리가 씨앗이 되게 적은 줄 알았는데 두 개 찾았어요? 너네 응. 은행나무도 먹어보지 않았어? 어, 우리 은행 먹었잖아. 맞아. 자, 내가 먹어본 씨앗 두 손으로 만지기. 하나, 둘, 셋. 저는 은행나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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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다. 은행 터치. 아, 얘네들은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찾아본 것처럼 먹을 수도 있는 식량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네. 약을 만드는 식약을 발견할 수 있는 식물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지지 않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소중한 씨앗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산림문화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산림문화관에는요, 산림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용해서 목재를 만들어서 썼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자유롭게 보고 선생님이랑은 저 앞에 한옥집이 있거든요. 수 있지. 배드민턴채 같은 건데. 골프채를 감나무로 만들었어. 어, 선생님이다. 어, 선생님이. 아, 얘들아. 어, 깜짝. 많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빨리 오세요. 여기 어디예요? 한옥. 한옥이에요. 한옥을 보면 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나무를 얇게 다져서 물에를 불려서 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꼬아서. 힘들었겠다. 그치. 얘들아, 우리 다음 생명관으로 한번 가볼까? 네. 산림생명관으로 출발. 얘들아, 여기 산림생명관에는 식물과 동물의
진화 과정을 지질 시대로 구분해서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아모나이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식물들도 세워져 있거든. 너희들이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알겠죠? 빨리 가보자. 한번 가서 만져보고 관찰해 볼까? 그리고 어느 시대에 있던 애들인지 한번 보자. 이거 그거잖아. 회사에다 거. 맞지? 이쪽에도 있어요. 아, 아까 어디 가다가 이 전방에 꽃무침 봤어요. 어. 그리고 알라클레소는 이라는 게임에서 나와요. 어? 동물에서? 네. 이쪽에도 곤충들이 있거든? 본 곤충들 있나 한번 볼래요? 완전 크다. 벌. 벌. 잠자리. 얘들아, 벌 중에 가장 큰 거 뭐야? 말벌. 호박벌? 그 앞에 하나가 더 큰 거야. 왕말벌. 장수가. 이 말벌이 말면 드론 소리 날 것 같아. 맞아. 드론 소리 나. 실제로 장수말벌이 제 앞을 지나가서 진짜 소리가 장수 말벌이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었어. 그렇지.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얘가 공격하는 줄 알고 할 수가 있어. 얘들아, 너희들이 올 때마다 얘네들이 한 마리씩 늘어나는 것 같아, 물고기가. 그렇지? 다음에는 숲의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어. 너희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터치해주면 거기에서 숲의 소리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어? 이거의 소리가 나와. 얘는 누구일까요? 장수하는 소. 천연 기념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기 광릉숲에서만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숲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1년에 한 마리, 2년에 한 마리 정도만 발견이 돼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치. 얘들아, 구석구석 박물관에 탐사하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네. 오늘 본 산림박물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뭐가 있을까? 딱따구리? 무슨 소리지? 어떻게 운다 그랬지, 걔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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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큰악새. 큰악새. 큰악새도 있었고요. 1층에서 150살 된 나무! 느티나무! 맞아, 느티나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맞아, 무궁화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산림박물관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우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멋진 숲과 자연들이 있는 거죠. 산림생물이 다양한 숲이 건강한 숲이고요. 오! 건강한 숲이 우리 옆에 있어야지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쵸? 네. 그 건강한 숲을 지켜주고 아껴주는 건 누구라고? 저희.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자연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자. 알겠지요? 네. 하나, 둘, 셋. 자연, 자연, 화이팅! 진짜 재밌었다, 그치? 다음번에 진짜 또 올래. 아, 여기서 살래. 그러면 진짜 큰 벌레들도 매일매일 볼 수 있고 또 많은 동물들도 있으니까 또 냄새가 엄청 좋잖아. 피톤치드 나오는 느낌. 나는 여기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엄마랑 꼭 또 오자. 그래. 나무랑 곤충 같은 자연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오기만 해도 힐링되는 기분. 맞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안녕.